빈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쌤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제 아니면 스토리입니다. 빈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응? 주제. 주제? 주제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야기에 대한 문제입니까? 빈칸 문제는? 너무나 주제가 명확한 문제야. 지문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주제 문제. 주제를 찾는 문제다. 이건 주제 문제야. 알겠죠? 주제 문제고. 자, 제일 첫 번째 빈칸 부분부터 먼저 해석을 좀 해주시면, 물론 뭐 방법적으로 다 다양해. 그래서 자기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빈칸 부분이, 우선 해석을 해주시면 좀 좋던데, 무슨 말이냐면, 빈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제일 위에 이렇게 빈칸 있고 쭉 나가는 지문 인 것 같으면 사실 그냥 해석 순서대로 쭉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뭐 지문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빈칸이 지문 있고 제일 끝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쌤이 빈칸 부분부터 우선 해석해 봐라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특히 이제 중간 부분이나 끝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요 앞뒤 문장, 고 이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먼저 빈칸과 같이 해석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빈칸해야 한다, 그죠? Therefore people must 빈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뭐야, 이 전체 지문이 사람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만 캐치하시면 정답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빈칸 부분을 먼저 해석해서, 이게 그리고 서술형이 저 주관식이 아닙니다. 주관식이 아니라 얘가 보기랑 연계를 할 수 있겠죠. 보기랑 연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빈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 2, 3, 4, 5번이 나와 있잖아. 이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1, 2, 3, 4, 5번 한번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죠?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정답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가서 지문에서 제일 어떤 뭡니까, 비슷한 내용을 캐치를 딱 해서 하셔야 되죠. 제일 비슷한 내용, 그게 정답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뭐 아래쪽이다, 중간이다, 사람들이 이러이러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두 문장 정도 해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절했을 때 이런 득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반전이 따로 없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뿐이야. 알겠죠? 그럼 빈칸도 그 주제에 대한 뭐다? 결국에는 이 빈칸은 주제에 대한 재진술이다. 다시 한번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재진술이다. 물론 여기서 말을 꼬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연결어라든지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빈칸에서. 그죠? 또는 뭐 어떤 어휘 중에서 핵심 단어들을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주제랑 어쨌든 연계해서 빈칸 부분을 보셔야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 자, 내용적인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101번이네요. 간단하게 그 지금 2학년 때까지는 요 짧은 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단어짜리가. 그 다음에 여기 102번이나 103번처럼 좀 다 문장이 길어지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학년 2학기 후반부터는 짧은 게 어렵다라고 느낄 거야. 왜냐하면 좀 더 추상적이거든. 내용이 오히려 이제 문장으로 쭉 길게 나오면 더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포함이 되는데, 짧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그죠? 맞지 하은아? 일어나라. 자, 밑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네요. 빈칸 있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You will be amazed at 네가 놀랄 거다. How much better you feel. 얼마나 네가 더 좋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놀랄 거다. About yourself. 네 스스로에 대해서. After just a few minutes of 머시기. 됐나요? 뭐예요? 단 몇 분 뭐 이 단 몇 분 후에 뭐 한 것의 단 몇 뭐 하는 것의 단 몇 분 후에 네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좋게 느낄 거다 이 말이잖아. 더 좋게 느끼는 걸 보고 되게 놀랄 거다. 이거 한 후에 이 말 아니에요? 자꾸 문장을 내 거화 시켜야 돼. 이거 한 뒤에 기분이 되게 좋아져서 놀랄 거다 이 말이잖아. 뭘 한 후에 첫 번째 pretending 뭐예요? 뭐예요? 뭔가 막 뭐 인척하다, 흉내내다, 뭐 흉내내기 ing니까 이 정도 의미겠죠? 오버 전치사 뒤에 들어갔으니까 comparing 뭔가 좀 경쟁하기. 세 번째 purchasing 뭐 구매하기, complaining 불평하기, apologizing 사과하기. 자 보세요, 내용이 다 달라. 내용이 다 달라. 흉내내기 후에 내가 아 더 아 좀 좋다라고 느낄 거다. 뭐 경쟁한 후에, 구매한 후에, 불평한 후에, 사과한 후에, 여기까지 딱 해석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정답은 3번이지 나는 물건 사고 난 뒤에 제일 기분 좋던데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지?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되고 아 이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자꾸 이걸 보셔야 돼.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보세요. You can actually become your own cheerleader. 네가 실제로 될 수가 있대요. 네 스스로의 치어리더가 될 수 있대. By ing 뭐뭐 함으로써 talking to yourself 네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positive 이제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acting 행동함으로써 자 여기서 by talking by acting이 연결되는 변경 구조가 되겠죠. As if면 가정법입니다. 그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나 일어나라. 아, 다음 시간부터 자리를 좀 바꿔야겠어. 아, 이따부터 바꿀까요? 이렇게,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야, 여기로 좀 눌러, 눌러. 여기 뒷부분 보이게. 저 제일 끝에 앉아가지고 약간 뭐. 오늘 딱 하루. 네가 여기 통이냐? 오늘 딱 하루만. 뭘 딱 하루만이야, 임마. 자, 보세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되고 일단 들을 때 들으셔야 돼.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 네가 were already the person. 네가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that you wanted to be. 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됐나요? 네 스스로의 치어리더가 된대. 그러니까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지?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 자, 저 누구야? 임 닥터. 저요?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액터 액트리스라고 할까요? 뭐 개그우먼. 야 요즘 개그우먼 얼마 좋은데? 저요 바쁜데. 뭔데? 저요 저. 혹시 갑자기 시인이 가는 거야? 저요. 저 건축학과 일건데. 아 진짜? 갑자기? 영원히. 아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는데 너무. 너무 갑자기 건축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이가? 아, 너무 안 되실 것 같았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자 어쨌든 만약에 건축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처럼 뭐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 되고 싶은 사람. 의사 좋던데? 수연이. 의사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지금 내가 아, 지금 교차 지원 검사. 교차 지원 있다 검사. 의사 하고 싶은 사람 없나? 의사 좋던데. 이과가 싫어요. 교차 지원 그니까. 문과 갔다가 이과 가면 되지. 나 지금 개고생 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누가 이제 뭐 문과에서는 판사. 너무 올드하나? 아 지원이 판사가. 변호사? 뭘래 그거? 뭘래? 어? 뭐 어쨌든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걸로 해야지. 네? 내가? 사자 들어가는 사람? 뭐
사자 뭐 해서 자 아 그래 아 어쨌든 뭔데? 사회복지사. 복지사. 철학당했어. 아, 뭐 맞지 뭐.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미 되었다라고, 그렇지? 뭐 판사, 의사, 뭐 하여튼 그렇게 좀 행동함으로써 치어리더가 될 수 있다, 힘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네요. Act, 행동해라, as though, as if, as though, 같은 의미제 가정법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You were trying out, 자, 그러니까 가정법이니까 여기서도 you were 했지만 뭐예요? 과거형 시제지만 지금, 그죠? 지금. Trying out for the role of a positive, cheerful, happy and likable person 인 것처럼 행동해라, 이 말 아니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전부 다. 다 좋은 거, 좋은 단어들. 그치? 이런 것처럼 행동해라. 아, 뭐 하여튼 좋게 되려면 좋은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행복하고 뭐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walk, talk and act, 뭐 말이 걷고 말하고 행동해라. 네가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됐죠? 계속 같은 부분 나왔어. 이거 지금 다 같은 말이야.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고. 요쯤에서 한번 내려와 볼까? 한 이만큼 지금 아직 해석은 안 했는데, 네가 놀랄 거다. 아, 더 기분 좋아졌음을 뭐 한 후에, 뭔가 흉내 낸 후에, 경쟁한 후에, 구매한 후에, 불평한 후에, 사과한 후에. 지금 뭐 아닌 건 완전 빼자. 안 좋은 거, 불평하고 사과 이런 거는 개념 아예 아니잖아.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경쟁하고도 아예 아니잖아. 자, 1번 아니면 3번 남네. 흉내 낸 후에 네가 기분 좋아지는 걸 느낄 거다가 질문하고 만나요. 뭔가를 사고 난 후에 네가 기분 좋을 것이다 라고 느낄 거다가 질문하고 만나요. 네. 1번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된 척 해라 라고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빈칸 문제는 요렇게 나눠지고 난 뒤에 뭐에 요 앞에 어떤 질문들이 이 중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자꾸 고민을 하시면 그냥 정답 찾는 거예요. 근데 보통 빈칸 애들이 쭉 해석한 다음에 막 중간쯤 되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말이 막 어려워지거든. 그러다 보면 문제에 휘둘려. 문제에 휘둘려서 어렵다라고 느껴.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빈칸 문제는 빈칸에서 요구하는 그 지문의 어떤 보기하고의 연관성을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중에서 뭘까? 그것만 고민하셔야 돼. 그래야 좀 쉬워집니다. 오케이. 자, 102번 문제 풀어볼게요. 102번 문제. 지금 단어를 조금 알려줄게요.